예, 방송 시작해보죠. 2016년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8시 4분이고요. 모니터를 바꿨어요. 모니터를 옛날에 쓰던 게, 결국에, 간당간당하더니 결국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집 밖길에, 방 밖에 있던 이제 다른 모니터로 하나 바꿨는데, 화면이 되게 넓어졌어요.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이게 비율인데, 내가 옛날에 쓰던 거는 이제 4대 5 비율이었나? 5대 4 비율이었나? 아무튼 이제 정사각형 비슷한 모니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모니터 비율이 얼만지 모르겠다. 이게 해상도가요. 해상도가 얼마냐면은 1680 곱하기 1500, 1050이네요. 1050. 1680 곱하기 1050. 아, 4대3인가? 이게 16대 군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기한 걸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거는요, 권 113, 남월 열전입니다. 남월 열전. 제53. 남월이라는 거는 이제, 이 남쪽에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남월왕 위타는 진정사람이다. 진정이라는 거는요, 진정이라는 건 고을인데, 이제 하북성 석가장이라네. 석가장이면 이 근처인가? 아, 여기 진정이네. 여기가 진정이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석가장으로 바뀌었나 보네. 자, 진정 사람이다. 성은 조씨이다. 진나라가 천하를 병탄한 후 양호를 평정하여 그곳에 계림군, 남해군, 상군을 설치하고 죄를 지은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월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한 지가 13년이 되었다. 요거는 한번 지도를 보죠. 진나라를 보면 그 양월이라는 건 이제 동월하고 남월을 얘기하는 걸 텐데, 아마 요기 월나라하고 요기 월나라. 그러니까 이게 월족이라는 게 되게 넓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계림군, 남해군, 상군이라는 걸 했는데,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가 이제 남해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계림군이고요. 여기가 상군입니다. 요 세 지방을 진나라가 털었다.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아, 지금 석가자기 하북 성도예요? 그런가? 뭐 여튼, 스저장이라 그러나? 중국어로는? 위타는 이때 남해의 용천령이 되었다. 용천령이라는 거는요, 그 지명, 용천이라는 거는 고을 이름이고, 뭐 령이라는 거는 뭐 그냥 뭐 관리겠지 뭐. 이세왕제 때 남해군의 관리 임효가 병이 나서 죽을 무렵 용천령 조타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진승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진나라가 무도하여 천하가 괴로워하더니 항우 유방, 이름이 야한 유방, 진승, 오광 등이 주군에서 각자 사람을 모으고, 주군이라는 거는 이제 주하고 군이죠. 각지에서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일으켜 천하를 다투고 있습니다. 중원이 소란스러운데 안정시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호골들은 진나라를 배반하고 서로 자립하여 왕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는 한쪽으로 멀리 치우쳐 있긴 하지만 도적의 군대가 이 땅을 침범하여 여기에까지 이를까 근심입니다. 내가 군사를 일으켜 새로 낸 길을 차단하고 방비를 갖추어 제후들의 변란에 대비코자 하였더니 그만 병이 심해졌구려. 이곳 반우는, 반우라는 거는 그 지명입니다. 광주 남쪽이라네요. 뭐 이 남쪽이겠죠. 이 근처 어디겠지. 이곳 반우는 산을 등진 험난한 곳으로 남해를 끼고 있고 동서의 길이가 수천리에 이르며 중국의 사람들로 도와주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곳 또한 한 지방의 중심지로 나라를 세울 만합니다. 군 안에 장리 중에는, 장리라는 거는 이제 뭐 관리들 중에 이제 그 오래된 사람들, 뭐 좀 짬밥 찬 사람들 중에는 함께 의논할 만한 사람이 없기에 공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타에게 가짜 조서를 주어 남해 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였다.
임효와 죽자 위탄은 즉시 횡포, 양산, 황계관에 경문을 돌려 도적의 무리가 침범하려 한다. 서둘러 길을 차단하고 군대를 모아 방어토록 하라라고 통보했다. 뭐 남해 근처 땅이겠지. 이 근처 땅이겠죠. 다 지명이겠죠. 이어서 법을 빙자하여 진나라가 임명한 장리들을 하나씩 죽이고 자기 당파 사람으로 가수를 삼았다. 가수라는 거는 그 군수에 대한 직무 대리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대구 주변에 이제 경산이나 뭐 영천 시장들을 죽이고 이제 자기 쪽 사람들을 일종의 임시 관리로 임명했다 그런 말입니다.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자 위탄은 즉시 공격에 나서 계림군과 상군을 합병하고 스스로 남월에 무왕으로 즉위하였다. 남월을 건국했네요. 여기 계림군이고 여기가 상군이죠. 그죠? 위타 땅이 아마 이 정도쯤 되네요. 이 정도쯤 되겠죠. 한나라 고조는 유방이죠. 이름이 한 유방은 천하를 평정한 후 중원이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위타를 토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거 앞에 그 무슨 열전이 있었는데, 그래 맞아, 그 무슨 육고 열전이었지? 기억이 안 난다. 올해일 것 가지고, 올해 아닐 것 가지고. 무슨 육고 열전이 있었는데, 무슨 육고 열전이었죠 여러분? 앞에 무슨 열전이었더라? 아, 역생 육고 열전의 이야기가 있죠. 자, 뭐 그랬답니다. 한나라 11년 육고를 보내 위타가 즉위한 그대로 남어랑으로 삼았다. 남어랑으로 삼았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라가, 다시 한나라 제도를 볼까요? 사실은 요 땅을 자기 땅으로 못 삼았다는 거예요. 못 삼았는데, 사실상 못 삼았는데 이제 이쪽에 위타가 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거를 진압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왕으로 삼아서 말썽만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붙잡아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임명했다 그런 기사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때도 사람은 살았고 그때도 사람은 간악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 아울러 부조를 나누어 사신을 통하게 하고 백월의 백성들을 잘 안정시켜 남쪽 변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사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장사라는 거는 한나라의 제국인데 요 땅이죠. 고후 때, 고후라는 거는 여태우를 의미합니다. 유사에서 남월에 철기를 관시에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도록 상소하여 요청하자. 유사라는 건 뭘까? 뭐 관청인가? 뭐 위타는 이렇게 말하였다. 고조왕제께서는 나를 남어랑으로 세워 사신을 통하고 물자를 교육하게 했다. 이제 고우께서 참수하는 신하의 말을 듣고 만의로 차별하여, 그러니까 야만적으로 차별하여 기구와 물자의 교육을 끊으니 이는 분명 장사왕의 계책일 것이다. 장사왕이, 이 당시 장사왕은 누구냐 하면은 오우랍니다. 오우랍니다. 맨 처음 장사왕은 유방이 임명했던 사람인데, 이게 누구 이름이 뭐더라? 한자를 어떻게 읽지 내가? 이 사람 이걸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이걸 까먹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읽더라? 아 맞아, 오예예요. 오예. 장사왕 오예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왕 오예의 그 손자가 오우랍니다. 아, 증손자랍니다. 자, 하여튼 장사왕의 계책일 것이다. 장사왕이 중원의 세력에 의지하여 남어를 쳐서 조지고 자신이 왕이 되어 스스로 공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에 위타는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호를 남월의 무제라고 높이고, 아까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제라고 했네요. 군대를 동원하여 장사의 변방 여러 거울들을 공략하고 물러났다. 그러니까 아까 남월의 세력권이라는 게 오우야. 그러니까 남월의 세력권이라는 게 이쪽인데, 장사국은, 장사 땅은 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빡쳐가지고 위타가 요 근처 땅을 몇 개 조지고 나서 돌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 마우스 보이죠? 아, 마우스 보이네. 자, 고후는
장군 융려후 주조에게 톱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더위와 비 그리고 많은 사졸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바람에 양산령을 넘어서지도 못하였다. 1년쯤 지나 고우가 죽자 즉각 공격을 중지하였다. 양산령이라는 거는 뭐 지명일 텐데 이게 24번 각주인데요. 남령에 이어진 일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네. 뭐 아무튼 남쪽에 이제 중국 남쪽에 산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그 어디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휘타는 이에 군대를 보내 얘가 고우가 죽으니까 변경을 위협하는 동시에 민월, 서구, 낙월에 뇌물을 줘 복속시키니 동서의 길이가 만열이 이르렀다. 민월이라는 거는 요쪽에 살던 월족을 얘기하는 거고 서구라는 거는 뭘까요? 남령 지역에 살았다라 그러는데 뭐 이 근처 어디 있었겠지. 그리고 낙월이라는 거는요 백월의 서쪽이다 라고 하니까 아마 요쪽 땅이겠네요. 요쪽 땅이겠네. 그러니까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위타하고 세세세하는 집안들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한나라와 마찬가지로 좌독을 꽂은 황옥을 타고 다니며 명령을 제라고 칭하였다. 그러니까 황제행색을 했다 그런 말이죠. 효문제 원년 한나라는 처음으로 천하를 진무하였다. 진무라는 거는 뭐 위로했다 한번 기세를 가다듬었다 그런 말이지. 제후들과 사방 오랑캐에게 사신을 보내 효문제가 대에서 들어와 즉위한 사실을 통보하고 성덕을 알게 하였다. 대에서 들어왔다는 거는요 효문제가 원래 이제 그 고우가 그러니까 여후가 이제 원래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조 와이프잖아. 유방 와이프인데 이 사람이 원래 황제가 되면 안 됐던 거거든. 근데 아 황제가 아니지 원래 지가 실권 잡으면 안 됐던 거거든. 근데 유방 죽은 다음에 이제 어린 아들 끼고 자기가 이제 황제 노릇을 했잖아요. 차 그 빌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건 원래 황제는 유씨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꾸준히 뭔가 불만들이 있었는데 고우가 살아있을 때 이제 직소리 못하고 죽자마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쯤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었는데 이제 직접 싸우기 전에 고우가 죽어가지고 그때 대왕이었던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죠 효문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황제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문제가 대에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위타 부모의 무덤이 진정이 있으므로 거기에 묘지를 관리하는 민가를 두어 세시에 제사를 받들도록 하고 위타의 종영제를 불러 벼슬을 높이고 후한상을 내려 총회하였다. 승상 진평 등에게 조령을 내려 나머지 사자로 보낼 만한 자를 청각하게 하니 진평은 호치 사람 육고가 선제 때 육고는 아까 나왔던 사람이죠. 나머리 사자로 간 적이 있어서 그곳의 사정을 잘 안다고 아뢰었다. 이에 육고를 불러 태중태부로 삼아 사신으로 보내 태중태부입니다. 삼아 사신으로 보내 위타가 자립하여 제가 된 이래 단 한 번도 사신을 보내 조회한 적이 없음을 꾸짖게 하였다. 육고가 나머리에 도착하자 나머랑은 위타죠. 매우 두려워하여 그를 울려 이렇게 사과했다. 두려워했을 리가 있을까? 이거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만의 대군장인 이 늙은이 신 위타는 지난날 고우께서 남월을 차별하기에 장사왕이 신을 참수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고우께서 신의 종족을 모두 베어 죽이고 부모의 무덤을 파서 불태웠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포자기하여 장사의 변경을 침범하였습니다. 남방은 지대가 낮고 습하며 만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민월은 백성이 겨우 천명이 지나지 않으면서도 왕이라고 칭하고 서쪽의 구월, 낙월의 나국 역시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신이 망령되어 제 칭호를 훔쳐 사용한 것은 스스로 즐겨 사용한 것일 뿐인데 어찌 감히 이를 천작께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무랑은 이제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고 영원히 번신이라는 건 이제 신하로서 변방의 신하로서 번신으로 진공의 임무를 받들기를 청하였다. 진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공을 올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박근혜 유체 입탈 합법 같은 거네요. 박근혜 전통이 위타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리고는 곧 나라 안에 영을 내려 두 사람의 영웅은 동시에 설 수 없고 두 사람의 현인은 한 세상에 나란히 서지 않는다고 한다. 황제는 어진 분이 있으나 이후로
제재와 황옥, 좌녹, 좌독을 버리노라 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황제 행색을 그만하겠다 라고 했다. 욕구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니 효문제는 매우 기뻐하였다. 효경제 때에 이르러 위탄은 신이라 일컫고, 신이라는 건 신하라 일컫고, 스스로 사자를 보내어 조회를 조청하였다. 그러나 자기 나라인 남월에서는 몰래 예전에 칭호대로 불렀고, 천자에게 사자를 보낼 때에만 제후들과 마찬가지로 왕이라고 칭하며 황제의 명을 받았다. 그는 건원 4년에 죽었다. 건원이라는 것은 무제 때입니다. 기원전 140년이죠. 아, 건원 104년이니까 기원전 140, 139, 138, 137년이겠네요. 137년. 위타의 손자 위호가 남월왕으로 즉위하였다. 이때 민월왕 영이, 민월왕 영입니다. 민월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땅이죠. 지금의 복권성쯤입니다. 복권 해안이 이제 상업, 그러니까 장사나 뭐 교육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지만은 하이엔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되게 큰 산맥이 있거든요. 이때 민월왕 영이 군사를 일으켜 남월의 변방구를 침범하였다. 그러니까 남월은 이제 여기 있는 나라고, 그다음 민월은 여기 있는 나라인데, 이제 민월에서 남월을 쳐서 변방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호는 남월왕이죠. 위호는 한 나라의 사신을 보내 천자에게 글을 올렸다. 두 나라는 모두 번신이므로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서로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월이 군사를 일으켜 신을 침공하나 신은 감히 군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천자께서 조령을 내려주십시오. 천자는 남월은 의를 지키고 번신으로서의 직분과 분수를 넘지 않는다고 칭찬하고, 군사를 일으켜 장수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민월을 정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군대가 미처 양산령을 넘기도 전에, 양산령 자주 나오네, 민월왕의 아우 여선이 민월왕 영을 죽이고 항복하였기 때문에 천자는 여기에서 원병을 중지시켰다. 천자는 장조에게 말하여, 장조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장조에게 명하여 자신의 뜻을 남월왕에게 밝혀주게 하였다. 남월왕 위호는 머리를 조아리며 천자께서 신을 위하여 군대를 출동시켜 민원을 치셨으니 그 은덕은 죽어도 요답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태자 영제를 한나라에 들여보내 숙위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장조에게, 나라가 막 외적에게 침략당하였습니다. 사자께서는 떠나십시오. 저는 서둘러 차비를 갖추어 천자를 비하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조가 떠나자 위호의 대신이 위호에게 가능하였다. 한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민월왕 영을 베었습니다. 이는 또한 남월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왕께서는 천자를 섬김에 예를 잃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달콤한 말을 듣고 들어가 천자를 베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들어가 베하라고 돌아오시지 못한다면 이는 망국의 영세입니다. 조땜의 영세입니다. 박근혜 좀 외국으로 하지 마세요. 박 대통령님. 그리하여 위호는 병을 핑계대고 끝내 천자를 배알하지 않았다. 그 뒤 12년이 지나 위호의 병이 위독해지자 태자 영제가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위호가 죽자 시호를 문왕이라고 하였다. 남월이 꽤 오래 갔네요. 이게 나는 이쪽 역사를 잘 모르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역사가 있네. 영제는 자리를 이어 즉위하여서는 곧 그의 선조인 무제의 옥세를 감추어버렸다. 그 무제라는 거는 이제 위타를 의미하겠죠. 영제는 한나라의 장안에 들어가 숙위하던 무렵 한단 규씨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흥을 낳았다. 영제는 즉위한 뒤 글을 올려 규씨의 딸을 후로 책봉하고 홍을 태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주청하였다. 한나라에서는 거듭 사자를 보내 영제에게 천자에게 조회하도록 슬그머니 권하였다. 그러나 영제는 오히려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지 좆대로 하기를 좋아했다. 아 죄송합니다. 지 멋대로 하기를 좋아했다. 제가 평소에 입이 더러워서. 왜냐하면 한나라에 들어가 천자를 배하라면 분명 한나라의 법에 따라 중원의 다른 제후들처럼 취급받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병을 안 쌓고 핑계대고 끝내 조회하지 않았고 아들 차궁을 한나라에 들여보내 숙이하게 하였다. 영제가 죽으니 시호를 명왕이라고 하였다. 레일리라고 하였다. 문재인이라고 하였다. 태자 홍이 뒤를 이어 즉위하자 그의 어머니는 태후가 되었다. 태후가 영제의 부인이 되기 전 폐릉 사람 안국 소계와 몰래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무슨 말일까? 태후가 영제의 부인이 되기 전 폐릉 사람 안국 소계와 몰래 색사한 적이 있었다.
네, 현대어로 바꿔드렸습니다. 영재가 죽은 뒤 원정 4년에 원정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무제 때 연호입니다. 한나라는 안국 소개를 보내 남어랑과 왕태호에게 다른 국내 제후들처럼 입주하도록 권하게 했다. 언변이 좋은 간대부 종군 등을 동행시켜 종군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가봐요. 그 내용을 선포하게 하고 용사 위신 등에게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한 한편 위위 노박덕에게는 군대를 끌고 계양에 주둔하여 사신을 기다리게 하였다. 남어랑은 계양이라는 거는 계양이 아마 이 땅이었나? 이쪽에 있는 땅일 거예요. 계양이. 계양군이 아마 이쪽에 있는 땅일 거예요. 자, 남어랑은 나이가 어렸고 세우는 중원 사람으로 일찍이 안국 소개와 색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국 소개가 사신으로 오자 태우는 또다시 몰래 그와 색사했다. 결국 이 일이 나라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소문이 나자 태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태우는 내란이 일어날까 염려스러웠다. 역시 기원전 이게 지금 몇 년쯤인가요? 100년쯤이죠. 기원전 100년쯤 사람들은 21세기 사람들의 자유연애관념을 따르지 못하는군요. 사실 나도 잘 못 따르겠어. 자, 때문에 태우는 한나라의 위세에 기대고자 왕과 군신들에게 한사코 한나라에 내속하기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곧 사신을 보내 천자에게 글을 올려 중원대의 제후들처럼 3년에 한 번씩 입주하고 변경의 관문을 철폐할 것을 주청하였다. 천자는 이를 허락하고 나머리 승상인 여가에게는 은인을,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도장이죠. 은인을 내사 중위 태부에게는 각각 인을 하사하고, 그러니까 도장을 하사하고 그 나머지 관직에 대해서는 알아서 설치하도록 하였다. 남월의 본래 형벌인 경형과 의형을 폐지하고, 경형이라는 거는 그 먹자 새기는 형벌이고요, 의형이라는 거는 코 베는 형벌입니다. 양파는 맨날 저한테 태형을 당하죠. 대신 중원 내에 세게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물학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문란했는지 형주라고. 원래 문란했어요, 형주는. 원래 중국은 문란했어요. 원래 우리나라도 문란했고요. 자, 아무튼 원래 세계는 원래 인간은 문란했어요. 문란하다는 거에 초점 두지 맙시다, 우리. 계속 읽읍시다. 자, 여러분 재밌죠? 솔직히 말해서 재밌죠? 나도 재밌습니다, 지금. 정말 재미없는 열전도 있는데 이건 되게 재미있는 열전이라고 난 생각해. 자, 폐지하고 대신 중원 내의 제후들과 마찬가지로 한나라의 법을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는 한나라의 사자에게 그곳에 머물러 그들을 진무하도록 하였다. 남어랑과 왕태우는 행장을 꾸리고 뇌물을 후하게 갖추어 입조를 준비하였다. 남월의 승상 여가는 정승으로서 세 명의 왕을 섬긴 나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종족 가운데는 고관의 벼슬을 한 자가 70여 명이나 있었으며 사내는 모두 왕녀에게 장가들고 계집은 모두 왕자와 왕의 형제, 종실 등에게 시집갔다. 또 근친 상관이잖아, 미친놈들아. 또 창호의 진왕관은, 창호의 진왕은 뭘까요? 창호라는 곳은 이 근처 땅일 텐데, 아마도 대장이 이 근처 땅일 텐데, 진왕이라는 게 뭐지? 55번 각주인데, 아, 요 지방에서 땅 이제 그러니까 월인들의 이제 왕이랍니다. 그게 이제 조광이란 사람인데, 그게 이제 창호의 진왕이랍니다. 가는 인척간이었다. 여기서 진은이라는 거는 그 통일한 진자를 쓰네요. 별 이름 진자 쓰네. 나라 안에서 그의 신망은 무척 두터워 토호네요. 우리 쉽게 말하는 이제 토호네. 월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그를 믿고 그의 이목이 되는 자가 많았다. 여가는 왕보다도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남어랑이 천자에게 상사하려고 하자 그는 거듭 그만두도록 간언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다. 이에 여가는 모반의 마음이 생겨 번번이 병을 핑계 삼고 한나라의 사신을 만나지 않았다. 한나라의 사신들은 모두 여가의 동태를 주시하였으나 그를 죽여버리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왕과 왕태후 또한 여가가 선수를 쳐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에 술판을 벌이고 한나라 사신의 권세에 기대어 여가의 무리를 죽이려고 계획하였다. 개판이군요. 서로 죽이려고 지랄하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네요. 방송이니까 바른 말만 사용해야죠, 그죠? 그리하여 한나라 사신들은 모두 동향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고 태우는 남향으로 앉으며 남어랑은 북향으로 승상 여가와 대신들은 모두 서향하여 보조하고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제 둘러 앉아서 서로 죽이려고 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기가 차요.
네, 여가야오는 장수로 그는 졸개들을 거느리고 궁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술잔이 돌자 태오는 여가에게 나머리 한나라에게 내속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승상이 이롭지 못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여 한나라의 사신을 발끈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사신들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 감히 나서지 않았다. 여기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아, 여가는 여기래요. 여가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태우가 빡쳐서 여가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자 왕이 태우를 말렸다. 여가는 결국 빠져나와 자기 야우의 군대를 나누어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병을 핑계대고 왕과 사신을 만나려 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대신들과 반란을 꾸몄다. 이게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은 본래 여가를 죽일 생각이 없었으며 여가 또한 그것을 알았다. 때문에 여가는 여러 달 동안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태우는 음탕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자 혼자서 여가의 무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 음탕한 행실 때문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 문장은 태우는 음탕한 행실 때문에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 라는 거네요. 천자는 여가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왕과 태우는 힘이 없어 여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사신은 겁을 먹고 이를 처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단체로 무슨 결정장애 환자들 같네요. 단체로 짜장면 못 먹겠어? 뭐 먹을까? 아니면 짬뽕 먹을까? 아니면은 탕수육 먹을까? 아니면은 뭐 볶음밥 먹을까? 아니면은 그 뭐예요? 잡탕밥이라고 여러분 압니까? 잡탕밥 먹을까? 아니면 뭐 먹을까? 아니면 뭐 밥 먹을까? 뭐 그런 거 결정하고, 아니 물 먹을까? 그런 거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 못 맞춘다고. 그거 못 결정해가지고. 자, 아무튼. 내부자가 장안에서 보기에 좀 한심했나 봅니다. 그러나 왕과 왕태후가 이미 한나라에 부속되었으므로 여가 혼자서 반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군대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장삼에게 군사 2,000명을 주어서 사자로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장삼은 친선의 의도로 간다면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무력을 쓰고자 하는 것이라면 2,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였다. 천자는 장삼에게 그만두게 하였다. 그러자 겹의 장사로서 옛날 제북의 승상이었던 한천추라는 사람이 흥분하여 말하였다. 어디를 흥분했을까요? 월나라는 보잘것없이 작고 게다가 왕과 태후의 내응이 있습니다. 승상 여가 한 사람만이 방해가 될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용사 200명을 주신다면 필히 여가를 베고 복명하겠습니다. 이에 천자는 왕태후의 아우 규락과 함께 2,000명을 거느리고 월나라로 들어가게 하였다. 여가 등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 안에 영을 내렸다. 왕은 나이가 어리다. 태우는 중원 사람으로 한나라의 사신과 간통하였다. 더구나 태우는 한나라의 내속하여 선왕의 보기를 모두 천자에게 바쳐서, 보기라는 건 보물이요, 바쳐서 천자의 총애를 구하려 할 뿐이다. 또한 많은 백성들을 장안으로 데리고 와서 포로로 팔아 노복으로 만들려 한다. 태우는 한순간의 이익만을 취할 뿐 조씨의 사직을 보살펴 대대손손 장구한 계책을 세울 의사가 없다. 이에 여가는 자기 야우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왕과 완태우 그리고 한나라의 사신을 죽이고 창호의 진원과 그 밖에 여러 군과 현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린 다음 명왕의 월인 아내가 낳은 맏아들 술량후 건덕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명왕이 위홍이었나요? 아까? 한편 한천추의 군사는 월나라에 들어가 작은 굴들을 연파하고 있었다. 그러자 월나라에서는 즉각 한천추에게 길을 열어주고 군량을 공급하였다. 한천추의 군사가 반우에 채 40리쯤 못 미쳤을 때 월나라는 군대를 끌고 한천추의 군사를 들이쳐 괴멸시켜버렸다. 그리고는 한나라 사자의 부절을 봉함하여 요새에다 감추어두고 거짓으로 사죄한 한편 군대를 동원하여 요새를 수비하게 하였다. 이에 천자는 한천추는 비록 공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군대의 최선봉이었다라고 하고 그의 아들 연년을 성한으로 봉하였다. 무제가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병신들이. 네, 갔다 오세요. 무제가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장삼이라는 사람은 어쨌건 이거는 친선을 도모하기도 많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지고 토벌하기에도 적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라 라고 제대로 직언했잖아. 간언했잖아. 그러면은 장삼의 말을 들어야지. 그거를 무시하고는 그
그 뭐예요, 200명 가지고 잡아 죽이겠다는 아가리 터는 그 한천추라는 사람을 기용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실패했잖아. 근데 실패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새끼는 그걸 상을 주고 막 성환으로, 그러니까 아들 내미한테 이제 그걸 후로봉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무죄가 사람이 따위를 썼기 때문에 한나라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파탄이 나죠. 등신같이 인사를 하니까. 여튼 규락은 만누이가 왕태후였고 왕태후는 앞장서서 한나라에게 내속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규락의 아들 광덕이 용항후에 봉해졌다. 이에 사면령을 내려 말하였다. 천자는 미약하고 재후는 정벌의 전쟁에 힘을 쓰는데도 신하가 역적을 토벌하지 않으니 이를 꾸짖노라. 지금 여가 건덕 등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태연히 왕이라고 일컫고 있다. 재후들과 강회 이남의 10만 수군은 가서 그들을 정벌하라. 지금 일이 커지고 있죠, 그죠? 강회 이남이라는 거는요, 뭐, 그 장강하고, 요 큰 장강하고, 그 다음에 회수 요고, 요 이남이라는 겁니다. 요 남쪽에 있는 한나라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정 5년 가을, 위비 노박덕은 복파장군이 되어 계양으로 진격하여 회수로 내려가고, 계양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근처 땅이죠. 그리고 주작도위 양복은 누선장군이 되어 예장을 걸쳐 횡포로 내려갔다. 예장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여기 남월전쟁인가 보네. 귀순한 월후 두 사람은 과선장군과 하려장군이 되어 영릉을 통해서 각각 이수와 창호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치의후에게는 치의후가 누군가요? 뭐 조나라 땅 월나라 땅 사람인데 이름은 귀이다라는 사람인데 뭐 잘 모르네. 어쨌든 치의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치의후에게는 파와 촉에 사면된 죄수들을 중심으로 야랑의 군세를 동원하여 장가강을 내려가게 했다. 파와 촉의 죄수들을 이끌고 야랑에서 군대를 또 합쳐가지고 장가강을 따라 내려가게 했다. 아마 이게 장가강인가? 아무튼 뭐가 있겠지. 장가강은 그 지방의 지류겠죠. 모두 반우에서 집결하였다. 원정 6년 겨울 누선장군은 양복이죠, 정예 부대를 이끌고 먼저 심협을 함락하고 성문을 격파하여 월나라의 전황과 군량을 노획하였다. 심협이라는 게 뭘까요? 어딜까? 광동성 시흥현이라네. 서쪽 300리다. 뭐 어디 있겠죠. 근데 이 근처 어딜 겁니다. 광동이니까. 성문이라는 거는 성문도 이제 광동성 광주 서북쪽이다. 광주가 이 근처 땅이니까 뭐 이 근처 어디겠지. 월나라의 전황과 군량을 노획하였다. 이에 승세를 타고 밀어붙여 월나라의 전봉을 꺾고 수만 명의 병력으로 복파장군을 기다렸다. 복파장군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노박덕이죠. 복파장군은 죄수부대를 거느렸는데 행로가 멀어서 회합하기로 한 날짜보다 늦어버렸다. 노순장군과 만난 때에는 겨우 천여명의 병력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함께 진격하였다. 노순장군의 부대가 안두반영 앞장서서 반호에 도착하니 건덕과 여가는 모두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노선장군이 지형이 유리한 곳을 직접 골라 동남쪽에 주둔하고 복파장군은 서북쪽에 주둔하였다. 그때 마침 날이 저물었다. 노선장군은 월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불을 놓아 성을 불태웠다. 월나라는 평소 복파장군의 명성은 듣고 있었으나 날이 저물어 그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다. 복파장군이 이에 영채를 세우고 사자를 보내 투항자들을 불러들였다. 투항자들에게는 후의 인을 주고, 후라는 건 이제 후작이요. 후작의 인을 주고 도장을 주고 다시 풀어줘 또다시 불러오도록 하였다. 노선장군의 부대도 힘껏 공격하여 적군의 성을 불태웠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적군을 몰아서 복파장군의 병영 안으로 밀려들게 만들어 새벽녘에는 성 전체가 복파장군에게 항복하였다. 여가와 건덕은 이미 야밤에 부하 수백 명을 데리고 바닷가로 도망쳐 배를 타고 서쪽으로 달아나버린 뒤였다. 복파장군은 자신에게 투항한 자들 가운데 귀인을 문초하여, 귀인이라는 것은 뭐 귀족을 문초하여 여가가 도망한 것을 알아내고는 추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교위 삼아 소홍은 건덕을 사로잡아 해상 후에 봉하였다. 또 월나라의 난관 도계는 여가를 체포하여 임체 후에 봉해졌다. 창호왕 조광은 아까 나왔던 그 사람인가?
창호라는 건 이쪽 지역입니다. 창호왕 조광은 월왕과 같은 성이다. 그는 한나라의 군대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위타족 집안 사람이란 겁니다. 월나라의 계양령 정을 연줄로 한나라에 내속하였다. 월나라 계림감 거웅은 계림감이라는 건 뭐 계림의 관리겠죠. 계림은 아까 요쪽 땅이었나? 계림감 고홍 아닌데 계림이 아까 어디였죠? 아무튼 뭐 이 근처 어디였겠죠. 고홍은 거웅은 9월과 나월에게 권유하여 한나라에게 내속하게 하여 모두 후에 봉해졌다. 과선장군 하려장군의 부대와 치의후가 일으킨 야량의 부대가 진격해오기도 전에 남월은 평정되었다. 마침내 이곳에 9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폭파장군은 시급을 더하였고 노선장군의 군사는 견고한 적의 성체를 함락시킨 공로로 장량 후에 봉해졌다. 9개의 군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남의 군, 창호군, 이건 모르겠다. 무슨 림군인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벌림인가 상림인가? 그 다음에 합포군, 교지군, 그 다음에 구진군, 그 다음에 일남군, 그 다음에 이거는 주... 무슨 군인데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담이군인가? 담자지 싶은데? 담이군의 9개 군을 가리킨다. 자, 그랬답니다. 이로써 위타가 처음 왕이 된 때로부터 5세 93년 만에 나라가 망하였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위타가 왕이 된 것은 본래 임효 때문이다. 한나라가 천하를 막 평정하였을 때 위타는 제후의 반열에 올랐다. 육려후가 정벌에 나섰다가 습기와 전염병으로 물러나 이 때문에 위타가 더욱 교만하게 되었다. 9월과 나월이 서로 공격하니 남월은 동요하였다. 한나라 군대가 국경에 다가들자 태자 영제가 입주하였다. 그 후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균여에게서 비롯되었다. 또한 여가의 작은 충성심이 위타로 하여금 왕위가 끊어지게 만들었다. 노선 장군은 욕심을 쫓아 태만하고 오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미혹에 빠져들었고 폭파 장군은 공공한 속에서 지혜가 더욱 늘어 화를 복으로 만들었다. 성패에 돌고 도는 것이 마치 먹추를 긋는 것과 같다. 라고 사마천이 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그래 뭐 할 말이 있다면 부연하자면은 보면 여기 이게 전환지도라고 내가 구한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웹에서 내가 구했는데요. 근데 이게 기원전 87년인데 이게 그러면은 그 무제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제가 대략 한 10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즉위했었으니까 100년 전후로 이제 치세했었으니까 무제 이후일 텐데 근데 이때 보면은 한나의 전성기 같잖아요. 뭐 여기 조선도 망했고 그 다음에 뭐 민월도 여기 들어가 있고 남월도 들어가 있고 교주도 들어가 있고 베트남도 들어가 있고 막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는 한나라 초에는 전혀 이런 변방 지역들에 대한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고구려 나중에 그러니까 고구려나 아니면 백제나 신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한나라 군현들은 축출당해버리고 역으로 이제 처맞고 한나라가 처맞기도 하고 왜 태조왕 때 이제 태조왕이나 차왕 때 이제 여기 북평이나 우평 쪽을 약탈당했다고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타라는 사람은 여기서 남월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5세나 자기 정권을 이어버렸고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월족들의 어떤 왕들이 난립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은 이쪽 지역의 치안은 전혀 안정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내지의 치안하고 외지의 치안이 완전히 다른 거야. 내지는 정말로 내지처럼 다스리지만 근데 예를 들면은 외지 같은 곳은 내지처럼 예를 들면 군현을 제대로 두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있던 통치자들을 왕으로 임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고치지만 마라 제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중에 유목민족 대응할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제 명나라에서 예를 들면 마시 같은 거 열어두고 그러니까 몽골에 대해서 마시 같은 거 열어두고 적당히 마시를 통해서 니들한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절대 사고치지만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힘으로 복속시킬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 편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꿇고 들어가기도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대였다는 거지.
어쨌건 그렇습니다. 나발이 멸망했던 거는 이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상대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참고로 이제 여기서 활약했던 누선 장군 같은 사람은 양복이죠, 그죠? 양복 같은 사람은 나중에 조선에서 조선으로 쳐들어갔다가 조퇴해서 나중에 사형당해 죽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폐서인 된다. 죽는 사람은 순체 같은 사람이 죽고요. 아, 근데 그 얘기도 나중에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권 113 남월 열전이었습니다. 53번째 열전입니다. 영상을 끊겠습니다, 여러분.